대학교 입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입시 전문가 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갑자기 진지틱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어니언스의 이제 오수설 영상에서 입시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굉장히 거의 3개월 지났죠. 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시가 거의 뭐 대혼란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아 이거를 언제 트렌드에 딱 맞춰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딱 요번에 이제 작년이었죠. 기사가 정확하게 떴고요. 올해가 이제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2020 수능 그리고 그 내년 2021 그리고 그 후년 2022까지 교환이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입시 포인트 강의를 현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약간 노잼스 그리고 길어요.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그리고 현재 고2, 고3 괜찮고요. 아 예비 고1이 아니죠? 이미 들어갔겠죠? 3월 달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1 친구들 고2, 고3 그리고 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요즘 입시가 어떻지? 약간 궁금한 그런 분들 그리고 뭐 학부모분들까지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 핵심 입시 포인트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핵심 1 정시 수능 전형 비율 30% 확대 권고. 그러니까 이 권고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잖아요? 정부가 대학교한테 야 정시 비율 늘려. 자 여러분들 그간에는 수능이라는 단일적인 어떤 정량평가 가지고는 안 된다. 학생들의 다차원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정성평가 중심인 학종을 계속 늘려오다가 학종 금수저! 이 비리 전형 같은 이라고 라는 국민 여론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정시를 갖다가 30%로 확대하자라는 정부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과 전형 30% 이상인 대학 말고는 좀 제발 대학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대학들한테 야 30%까지는 수능 비율 올려 정시 비율을 올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말을 잘 들었을 때 지원을 해줘요. 자금을 지원을 때려주기 때문에 말 들어 정시 30%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건데 자 상황을 지금 볼게요. 현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 전형 기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입시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그 전형들의 퍼센트지입니다. 전체 대학의 퍼센트지가 쭉 있고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퍼센트지가 쭉 있습니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뭐야? 서구 연 그다음에 서성 한이 충청 외시 건통 홍숙. 자 그러면 3 플러스 12, 15가 되겠죠.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그래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 꿈의 대학이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려고 오수했고, TMI 끝내시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잘 보세요. 교과의 전체 대학 몇 프로야? 거의 절반이죠. 근데 서울 상위 15개 대학에서 제일 높은 퍼센티지는 뭐야? 여기도 절반이네.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 전체 대학을 따지면 언니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은 듯 보이나? 자 여러분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종합을 많이 뽑는다라는 얘기야. 요거 좀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시 이제 수능 전형 비율 30% 확대 권고인데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학교는 말 안 들어도 돼 이거잖아. 자 그러면 전체 대학이 지금 정시 비중을 늘려야겠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 늘려야겠어? 서울 상위 15개죠. 왜냐면 봐봐 전체 대학은 30%가 이미 넘는다니까? 근데 얘는 3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말 들어야지 팍! 해가지고 지금 26.7%인데 30%까지 늘 거야. 자 그리고 미미하죠. 미미하니까 고1분들 뭐야? 내신. 고2 뭐야? 내신. 내신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해. 핵심 포인트 두 번째 가시죠. 자 거의 입시 설명회인데 자 몇 분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정보가 쏟아져. 정보가 쏟아지고 과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가 어느 정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야심차게 좀 준비한 거니까 뭐 노잼이면 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 이누를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2020 수능이면 올해 친구들 2021 수능이면 내년에 수능을 칠 친구들 내년은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일단은 괜찮아. 영어하고 한국사는 일단 절평이고 지금이랑 똑같아.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국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개 빼고 이건 현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자, 국어 보면은 2021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독서도 나오고요. 문학도 나오고요. 파착 그리고 언어는 뭐야? 문법이야. 문법
여기까지는 뭐 올해랑 비슷하네. 자, 그런데 현재 고효 친구들 뭡니까? 아! 선택형 수능.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문이과를 통합시키겠다는 그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조지는데 화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 문법. 화작하고 문법 중에 선택으로 본다라는 거야. 시험지가 두 개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화작 고르겠어? 문법 고르겠어? 물론 2019학년 수능은 화작도 어려웠지만 일단 문법이 왜 이렇게 많기 때문에 화작으로 많이 가겠죠. 그지? 문법이 수능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괜찮지? 자, 수학 봅시다. 수학 같은 경우는 형식은 비슷해 보이나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수원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봤었던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이런 부분들이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까지 수능에 들어가는 초특급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재 수능시험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야, 고2 긴장해라. 아, 고1들은 더 미쳤습니다. 아! 여기도 선택이야. 자, 수원수투 고정 가고요. 여기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로그 뭐 이런 포스 수열까지. 수투는 뭐야? 이제 기본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 그런데 나머지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 현재랑 비슷한 확통,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시험지 총 몇 개야? 세 개야. 시험지가 총 세 개가 되는 불상사. 이런 이제 측면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탐구 볼게요. 마키말로 이제 사회하고 과학 중에 똑같습니다. 2020 수능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계열 구분이 없어. 이거 뭐냐면 문이과를 통합시키겠다는 작전인데 사회 과목 9과목과 과학 과목 8과목 중에 이제 전체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할 거야. 이제 문이과 통합되는 거 아님?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제 뭐 의대나 이제 이공계 쪽이야. 자, 그러면 뭐 생윤, 사문 이런 거 선택한 친구들 그 대학 오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별로 저희는 과탐 두 개 선택한 학생만 뽑을게요. 그리고 문과 쪽에서는 철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탐 두 개 한 친구들만 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만 무니까 통합이지 사실상 대학별로 과마다 다른 전략을 내세운다라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식들아. 자, 그래서 마크말로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수학 같은 경우도 기하가 꼭 필요한 기하가 꼭 필요한 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선택해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할 수가 있겠죠. 핵심 3로 가시죠. 3뿐만 아니라 4, 5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러닝타임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편집자의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현재 아마 담배를 피러 나갔을 겁니다. TMI고 편집하지 마라 이거요. 편집하지 마. 이거 넣어야 돼. 자, 핵심 세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대학 자료. 그러니까 현재 뭐 있는 합사역? 합삼역? 이런 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라. 다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할 거고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건데요. 현행보다는 빡세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4.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그렇죠. 현행도 마찬가지고 상대평가인데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그렇죠. 똑같죠. 현재랑 똑같죠. 제2외국어 논란. 제가 이제 베트남어인데요. 사와리카. 이거 태국어고. 센자오 까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고. 자,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네. 절대 그럴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제외국어가 아랍어 배열을 선택자가 너무 늘어났죠. 왜냐면 중국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이거는 그거 미쳤어. 그냥 걔는 국민이 달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은 아라비안 국가들을 선택해서 알아보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했다.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제외국어를 2등급까지 2등급까지 필수였어요. 필수였고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탐 대신 제2외국어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게 절평으로 가다 보니까 제2외국어에 대한 비중은 좀 줄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5. EBS 연계율 70%가 50%로 줍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별 관심 없으실 거예요. 현행이 70%였어요. 꽤 많이 연계가 됐는데 5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량에 대한 좀 비중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찬성해요.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찬성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너무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 또 그대로 나와버리는 그런 지문이 몇몇 있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연기를 조금 낮춰서 순장에서의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섹스 섹스 앤 더 시티로 가시죠. 정보량 오늘 많습니다. 자, 이미 뭐 보는 시청자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혼자 짓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인데요. 몇 가지 항목들 보고 마칠게. 이제 거의 끝났어. 여기까지 온 분들은 민민민의 진성 팬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수상 경력부터 보겠습니다. 현행대로 기재해야 돼. 대입 제공 수상 경력 개수 제한을 학기당 1개, 총 6개. 이게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수시는 5개만 평가가 될 텐데요. 많이 줄었죠. 막 20, 30개 상을 갖다가 거의 뭐 빌게이츠급으로 이제 파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수상 킬러들이 많은데 학기당 1개니까 많이 줄겠죠. 포인트는 뭐냐? 너네가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 수상 중에 뭐 진로 관련.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이게 민민민우지. 이게 유튜브 1타 강사지. 그게 아니라 수상을 쏟아낼 수 없어. 너가 2공개인데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걸 넣을 거야? 아니지. 수학 관련,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걸 넣어야겠죠? 왜? 2공개니까. 그걸 대학 수학 관련 2공개 이과대학들이 볼 테니까. 그러니까 진로 관련한 수상만 좀 잘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좀 내신 투자에 시간을 집중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율 동아리인데요.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재. 자, 이거는 뭐냐면 비슷합니다. 수상 경력하고 동아리가 저희 이제 외대부고 고 합스 고 보고 힘나 후배들 고 합스 고 미안하다. 어쨌든 학년단 한 개죠. 학년당 한 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야? 진료 관련으로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 관련 학과와 관련한 걸로 꼭 동아리를 하자. 학년당 하나니까 뭐 총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소논문. 저의 고려대학교 합격에 큰 기여를 했던 소논문이 이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논문은 교수하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과 연관된 이제 학생분들이 자꾸 이제 본인이 쓰지 않는 논문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미기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학생부 전체에 기재하는 워딩을 갖다가 1800자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부의 볼륨을 갖다가 줄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몇 분이야 지금?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찍다 보니까 대입 찾아서 포인트 강의가 생각이 나요. 그거 찍을 때 딱 포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즈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쎄요. 입시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입시에 대한 관심 많고 또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 입시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입시 교과 관련 강의도 쭉 연재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험난한 입시를 잘 극복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입시 전문가 민민민이었습니다. University 저 고현 서충한 이중경회 시 강통학수 논란이 되나요 민민민이요. 여기까지. 와, 온라인에 한 20번 썼다.